누구나 한 번쯤은 만들고 싶고 갖고 싶은 정원. 나무를 평생 친구로, 나무와 함께 일터에서 정원을 가꾸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촌마을. 이곳에서 20여 년간 정원을 가꾸고 있는 박태욱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정원 같아 보이는데요. 와, 새! 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마당에 이 새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예요? 또 이만한 새들이 또 이렇게. 아이고, 예, 이게 생이들 맨들아 마음속다. 다 키우시는 거예요, 직접? 예, 예. 아니, 그런데 아니, 나무를 어떻게 또 이렇게 새로 만들 생각을 또 하셨어요? 글쎄, 이거 한 26년이나 되는데 다니다 봐도 나무로 생이 만든 데가 없어. 외국의 영 놀래간 봐도. 초록으로 가득한 어르신의 정원은 온갖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새 한 마리를 만들려면 2년여 동안 나무 형태에 따라 새 모양을 고민하며 조금씩 다듬어 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뭐 설명서를 보고 만드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한테 배우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옛날에 후시적에 막 좀 그림 좀 그리셨나 봐요. 미술 학교를 어떻게 땡겨집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좀 사건도 많은 때고 해서 어린 때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이거 헤어보는 것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 봅니다. 나무새들은 이웃집에도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정원도 어르신이 오며 가며 가꿨는데요. 저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더운 안에 물 좀 꾸난 게 아이고. 아니 여기도 새가 있어요 보니까. 예.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어신 때도 왕보문 나 어디 시에 불리성 왕보문 삼촌이 한번 싹 만들어둔 가면 아이 우리 삼촌 왔다 갔구나. 아, 알아서 이렇게 또 오셨구나. 아, 이런 거 이 신안에 힐링도 되고 또 젊어지는 거 담고 예.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나 뭐 하면 이거 아침에 일어나 물 주고 저녁 물 주고 또 삼촌 이거 다 잡아주니까 나가 비와 나면 2, 3일 되면 이게 막 올라와에 그러면 나가 또 다 이 모양으로 나 이거 잘라 그러면 마음이 힐링도 되고 진짜 너무 좋은 거 닮아예. 평생 농사지으며 살아오신 어르신에게 정원의 새들은 둘도 없는 친구가 돼주었는데요. 앞으로도 평생 정원을 가꾸며 사는 것이 어르신의 꿈입니다. 이제 다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을까. 나이가 이제 뭐 아흔이 거자 되어 가는데 이 나무 새 사랑하면서 만들고 하나 둘 더 늙히면서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이 나무 새랑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수많은 오름돌로 둘러싸인 구좌읍 송당리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7월 이 마을에 특별한 정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제주의 자연 속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만화 캐릭터의 이야기를 녹여낸 이색 정원입니다. 정원이 있다고 해서 예. 그 가든 우리 자연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예. 아니 자연은커녕 이 만화 캐릭터밖에 안 보여요. 예.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정원은? 아 저희 정원이 맞습니다. 실내에는 3개의 미니 정원이 있고요. 네. 또 외부에 나가면 11개의 주제 정원들이 있습니다. 전 세대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자연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적절하게 제주에 섞어서 다양한 체험하고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정원을 일군 김우석 대표는 조경 전문가로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조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경 회사를 이끌고 있는 만큼 희귀한 식물과 나무들을 많이 가꾸고 있는데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는 숲도 다양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자리할 곳도 3년여 동안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딱 내려와 보니까 예. 어렸을 때 막 극기 훈련도 하고 담력 훈련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예. 그런 좀 소소한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곳은 제주 자연을 배경으로 조성을 했지만 그 위에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또 많은 우리 어린이
차용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노는 모습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 드세요? 네, 실외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뭐 자연 햇빛도 받고 땅도 밟으면서 직접 자연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체험 시설입니다. 이 거대한 정원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좌읍의 대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나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주만의 숲길을 걸으며 삼림욕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보니까 여기는 어떤 또지의 숲을 좀 조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숲이에요? 네, 저희가 송당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또 최대한 자연스러운 자연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자나무 숲을 자연스럽게 조성하였습니다. 이 정원에서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숲인 곶자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안개를 분사해서 신비로운 숲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주 곶자왈의 느낌을 더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미스트를 도입해서 미스트 암석원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 숲도 되게 좋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심으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닙니다. 여긴 숲은 이미 조성돼 있던 숲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늘 높이 뻗은 울창한 삼나무 숲은 이곳 송당마을의 자랑입니다. 임야지대였던 이곳의 삼나무들을 베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울창하게 숲을 이룬 정원을 둘러보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나무 위까지 세심히 관찰할 수 있는 5m 높이의 생태 탐방로인데요. 그 길을 지나 정원의 끝인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돌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뭐 자연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소중함과 뭔가 또 우리 제주에서도 이런 곳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또 어떠한 목표와 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을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고 지금 들리는 새소리를 듣고 하늘도 가끔 바라보고 또 땅의 촉감이나 열매도 관찰하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자연 속의 휴식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피너치 캐릭터들의 인생 메시지를 또 접하고 또 자연에 주는 가치와 메시지도 같이 경험한다면 조금 더 똑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보시게 되고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화려한 조명들이 가득해 밤에도 아름답게 빛나는 정원까지. 정원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힘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정원은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곳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도 키우는 사람도 모두가 힐링을 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 공간이라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은 반려 식물 시대라고 하죠.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작은 이쁜 정원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원은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쉼터가 되어 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갖고 보세요.